방송 안 봤어. 안 봤어? 응.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1, 2편도? 둘 다 안 봤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드라마밖에 안 봐, 드라마. 아, 꼰대네, 안 보지. 그러니까 안 보지도 이상. 겨울 한국은 봐야지. 아, 봐야 되는 게 어딨어요. 만화잖아요. 아, 만화는 현실감이 없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만화 보세요? 아, 진짜, 이, 날선 꼰대 공반전. 겨울 한국이 만화죠? 겨울 한국은 예술입니다. 예술. 아, 네, 하나의 산업이고요. 네, 오늘 본다 오늘. 불을 바뀌지. 아 근데 보통 근데 어떻게 하세요? 막내 사원이 못 먹는다는 소리 별로 못 하지 않아요? 어 근데 저는 항상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죠. 네. 이게 뭐 먹고 싶어? 무서워. 그 정도면 독심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 거 갖다 주고. 너 닭갈비 좋아해? 예. 아니 저는 좋아해요. 아, 오빠 닭갈비 좋아하세요? 난 뭐든지.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나 춘천으로 가셔야겠다. 그래서 어디가. 어떡해. 치즈 올려드세요? 치즈 올리고 올리지? 아, 네, 그 정도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아. 네, 올리고 싶어, 올리고. 아. 오빠는 다 먹고, 올리든 안 올리든. 난 무조건 주문 철칙이 이제 사람 숫자 플러스 1 혹은 2.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다들. 맞아요. 다들 만족스럽게 먹기 때문에. 못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딱히 없는데 그냥 고수? 고수 정도? 매운 거? 매운 거? 아 매운 거. 엄청 매운 거는 많이 못 먹. 입은 맛있는데 이제 몸이 못 받는. 민초도 먹어요. 민초랑 하얀 피를 먹습니다. 못 먹진 않아요. 근데 항상 왜 그걸 골랐느냐 이런 거지. 글로 끊고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입니다. 아, 채팅창에 있었어요. 리버풀 티셔츠를 테니까 잘 살려보란 말이야 했더니 맨유 팬인데요 했던 분. 보이콧 하나 보겠습니다. 보이콧 하면 어떻게 하죠? 안 받겠다. 저는 일단 뭐 우편 보낼 건데. 그래요? 예. 네. 착불로 맨유 팬에게 리버풀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 하고 사진 찍자. 예, 착불로 보내는 방송. 예. 자, 오늘도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하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기의 아버지 오늘 끝곡입니다. 예, 안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 싶으니? 놀랍게도 꼬르륵 소리를 컨트롤하셨네요. 방송 들어가면 CGTV님, CGTV님 SBS10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CGTV? CGTV. 네, CGTV. 아이디 네. 못 도망가요? 저한테 그래서 CGTV 제가 그냥 보낼게요. 네. 어딨어? CGTV 뭐를? 여기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이 선물은 누구 주지? 오늘 선물? 안 뽑았지? 네, 네. 안 뽑았네. 2월 선물. 2월. 2월이야 2월. 오늘 없어. 2월 하듯이. 여기 있으세요. 찬물 아끼지 마. 자, 내일 보낼게 내일. 네. CGTV. 어 진짜? 런했어? 런했어? 어 아니 있으신데? 어 있어? 예. 네. CGTV. 맨유 팬이라고 런한 거 아니야? 아이디 바꾸는 거 아니야? 맨유 팬 CGTV. 막 갑자기 핸더슨 짱 막 이런 거 바꾸냐? 여기 있다. 클럽 최고. CGTV 뭐야? 그 어디로? SBS 10. 그러니까 CGTV 이분 한 이분이. 당첨이 됐으니 SBS 10 TEN
골뱅이 한메일.net 예. 그로 인적 사항을 보내주시면 달수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있으면 대답 좀 해봐. 대답 왜 안 하시지? 잠식하셨어. 간헤적으로 그래도 사연 올리셨는데. 얼마나 맨유팬인지 보자. 됐다. 입장에 보인 곳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받아가세요. 보이콧. 보이콧 없어. 강제야.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착불로. 인증하셔야 네. 돼요. 착불로. 어, 다음 주에 그거 이거 하셨어요? 뭐? 송호준님, 이성 친구에게 야, 나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톡을 보내보는 게 좋다. 반응이 좋다면 연애해서 좋고 반응이 나쁘다면 시원하게 욕 한번 먹고 현실 직시해서 돈이나 모으자라는 생각에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렇군요. 그냥 본인을 이제 위기 상황에 몰아넣는 거죠? 네. 이런 건 있어요. 예. 보낼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연락할 사람 자체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반응이 좋으면 연애해서 좋고 이럴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반응이 네. 나쁜 게 이제 100%인데 네. 욕먹으면 사람이 이제 그 외에 예전에 만화에도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나오는 만화 그런 것처럼 한 대 맞고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스스로에게 정신적 타격. 그걸 굳이 네. 차여서 느껴야 되는군요. 아. 차여본 적이 없으시죠? 아니요. 저 많이 차여봤죠. 아 사귀다가? 네. 근데 뭐 이렇게 들이댔다가 거절당한 적은 없죠? 아, 네. 선고백. 네. 선고백은 선고백. 아, 선고백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나 미스춘향이야. 이게 여기서 나왔죠? 남이춘. 네. 재수없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예전에는 재수없다고 하면서 다들 인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재수없대요. 찐이에요? 찐? 네. 그냥 재수없대요. 전설의 별명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네. 소개팅 불패, 연애 전패.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연애는 전패. 네. 전패라면 차인 걸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다 차였어요? 다 차인 것 같네요. 네. 내가 찬 적 한 번도 없다? 사귀다가? 기억나는 걸로는 그래요. 그래요. 기억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나는 걸로는 그러네요. 네. 네. 예. 처음에는 되게 좀 그랬어요. 안 알려줬을 때는 선우랑 정화의 듀오냐고. 진짜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선우는 프로듀서고 예. 정화가 노래하는 애라고. 혹시 그러면 뭐 하려고 하셨던 거나 약간 써보려다가 만 거 있으신가요? 아 저는 오케이가? 아버지 이름을 써볼 생각도 했었어요. 아버님, 친아버님 이름을? 네. 근데 아버지 이름이 약간 뭐라지? 이렇게 활동명으로 썼을 땐 좀 중성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왠지 멋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보면 아버지 이름 따다가 멋있게 주니어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아 근데 있으시네. 연기자분 중에서는 조진웅 님이 아마 아버님 성함 쓰신다고 들었어요. 아 맞다. 네. 예. 뭐 미션 중에 처음으로 해볼까 싶었는데 예. 그래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실례지만 함자가 어떻게 되죠? 아 선자 우자 문자입니다. 아 외자시네요. 네 선은 문. 근데 뭔가 문이 영어로 썼을 때 달 멋있네요.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예. 네. 그래도 되게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지금 오 하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아, 선우 도어. 도어라고 하셨다. 이거 저희 아버님이니까, 여러분. 예. 탈룰라들 하시고요. 예. 너무 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청취자를 대신 사과드리는 게 또. 예. 너무 웃기네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저요? 오빠는 네. 저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이미 씨가 좀 더 유력한 거 만난 건데 후보가 바뀌었어요. 후보가 바뀌었다는 건 마피아 1순위가 바뀌었다? 아니 2순위가. 2순위 바뀌어서 뭐예요? 지금 3명밖에 안 남아. 1순위 밖에 기억 안 해요. 어디서부터 졸렬한 추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험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3순위 또 있겠네. 이 세상에는 1위밖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이들도 기억해요. 흥분이 없네. 너무 쉬는 데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야, 건드려서 안 될 것이 건드렸어요.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어디서 2순위를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긴 하루네요. 감사합니다. 자,